네, 반갑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스케줄은 저번 주에 말씀한 대로 일단 진도를 다 끝내야 되니까, 물론 진도라는 게 뭐 빨리 끝나면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하도 이제 공시법을 어려워하고,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단 그 한다고 해서 이거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 있고 나오지 않는 과목, 그건 당연히 뭐 그걸 자기가 이렇게 전략을 짜야 돼. 그러니까 요즘 시험은 절대 뭐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합격하려면 내가 전략을 짜야 되니까, 전략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만약에 이 시험이 그 이 커트라인이 뭐 70점 80점 된다 그러면 이것도 들어봐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할 게 많아요. 왜?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 공인 중에서는 60점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볼 거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이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부족한 게 있어갖고, 어디 지방에 계신 분은 막 서울까지도 막 그 여러 명이 이제 그 팀을 짜갖고 서울까지 가갖고 무슨 유명한 강사한테 가서 든다 그러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왜냐면 내가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그 선생님 패턴하고 이렇게 말투하고 이게 이 적응이 돼갖고 그 올라가서 들어봤자 그 아주 꽝이야. 그러니까 강의를 무슨 얘기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학원에서 듣던 대로 그대로 뭐 반복해서 60점이니까 하는데, 자 일단 보세요. 공법을 내가 만약에 공부를 뭐요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점수가 잘 오를 과목이 아니야 자체가. 어? 뭘 내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자체가 시험 이제 그 30년 정도 가르친 사람들도 문제 풀어보라면 뭐 답을 한 대여섯 개는 못 맞춰.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어렵게 내는데 그걸 뭐 미련스럽게 그걸 다 해갖고 뭐요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중개사법은 하면 할수록 점수가 올라니까 중개사법 하라는 얘기야. 그 얘기야 지금. 거기서 85점 이상 안 넣으면 합격 못하니까. 그런 얘기니까 부전히 해야 돼 지금. 그럼 제가 가르치는 이제 공시법이 이 공시가 뭐예요? 공시가 이 지적하고 등기를 나누는데, 지적은 하면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등기가 문제니까 이 등기를 다 한다 그래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반 정도만 맞자, 반 정도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강론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민법 공부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민법 총칙은 어디에도 적용되고, 자, 이 채권에도 적용되고, 물권에도 적용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물권에도 적용되고, 채권에도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등기법으로 따지면, 이 등기법 공부할 때, 등기법 총론상, 총론을 공부하다 보면, 총론에서 뭐예요? 총론에서 등기 대상을 배우는데, 그 등기 대상에서, 우리가 부동산 일부가 등기되느냐, 공유지분이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이제 총론에서 배우는 거. 주등기, 그러니까 등기 종류 배울 때, 그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그게 다 어디로 이제, 총론에서 배운 상에 강론으로 간다, 강론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러면 강론에서 시험 문제가 반 이상이 나오니까, 뭘 중심으로 공부하자는 게, 강론 중심으로 공부하자, 강론. 강론이 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우리가 손이 열 손가락이 있어, 손이. 그 손이 열 개 있으면, 이 손을 가만히 내가 쳐다보면서, 손가락 보면서, 아, 물권이 다섯 개 있어. 물권 다섯 개가 뭐가 있어, 이거? 소유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 자, 그 다음에 지역권. 자, 이렇게. 소유권, 지상권, 자,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자, 저당권. 자, 이렇게 몇 개예요? 이 다섯 개예요, 지금. 아,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 다섯 개라는 게. 그, 이렇게 이 물권에 대해서 이제 보존 등기하고. 자, 등기 목적이 뭐 이전 등기. 그러니까 이 민법에서 배우는 이 물권 중에 우리가 뭐예요? 물권이 여덟 개 있는데 거기서 뭐예요? 자, 유치권, 점유권. 점유권, 유치권, 질권을 빼니까 다섯 개라는 게. 이 다섯 개에 대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면 물권 변동의 등기 목적이 여섯 개. 보전, 이전, 뭐예요? 설정.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보전, 이전, 설정 등기에서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표제부. 어디에? 갑구, 을구에. 이런 식으로. 이 갑구나 이거 을구에다가 이렇게. 을구에다가. 1번에서 무슨 등기? 이 물권이라고 하는 이 소유권에 대해서 최초로 무슨 등기를 해야지만이. 최초로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해야지만이, 자, 이렇게 보존 등기 해야지만이, 물권 변동 할 수 있다니까. 그럼 이렇게 보존 등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이거? 이전 등기 하고, 이렇게. 소유권 뭐 하고, 이거? 이전 등기 하고, 이전 등기 하고. 어디에다가는, 이 을구에다가는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대해서 무슨 등기 하는 거야, 이거? 저당권, 이 설정 등기 한다 하니까, 설정 등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등기부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 마찬가지, 지적도.
지적공부에 뭐예요? 지적공부에 국가가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정해서 공부에 등록해놓고 이렇게 대장을 만들어놨는데 이 대장에 대해서 이 만들어진 대장에 대해서 소유권자 갑이 어디에다가 자, 이 논에다가 뭐예요? 집을 줘서 대로 바뀌죠?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 이동이 생기면 뭐예요? 이동이 생기면 정리하듯이 똑같아요. 자, 이렇게 등기부에 뭐 했으니까 보존등기, 전등기, 설정등기에서 이렇게 등기부에 써있는데 자, 만약에 을이란 사람이 어디 살다가 서울 살다가 어디로 이사했어? 이거 세종시로 이사왔어. 그럼 이제 을이 어디 사는 거야 지금? 세종시 살죠? 근데 등기부는 어디로 됐으니까? 서울 됐으니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중에 뭐만 일부만 주소지만 불일치하는 거죠? 일부가 불일치하니까 이제 뭐 하는 거? 고쳐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장도 뭐야? 대장도 공부에 등록해놓고 지적공부에 등록을 했다? 달라지면 이동이 생기면 뭐예요? 정리하듯이 이 등기부도 뭐예요? 등기부도 이렇게 각종 물건이 이제 기재가 됐으면 이 기재 사항에 대해서 뭐예요? 달라질 수 있겠지. 왜? 아, 꼭 뭐 서울에 살 수는 없잖아. 저 세종시로 이사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아, 을이 뭐예요? 이 돈 뭐예요? 저당권은 이 저당권 갚으면 얘가 돈 갚으러 요구하면 돈을 갚아야 되겠지. 그럼 이거 뭐 하는 거 이거? 말소하죠? 그러듯이 자, 이렇게 처음에 이제 등기부에 기록해 놓고 그다음에 뭐 하는 거 이제? 고치는 거야. 고치는 게 바로 뭐예요? 변경 등기할 때 이게 경자가 무슨 경자? 이게 고칠 경자니까. 변경하고 그다음에 소멸시키죠. 소멸. 왜? 아, 땅이 쓰라미로 바다가 됐다든가 건물이 뭐예요? 자, 그래서 200년, 300년 돼서 건물이 무너지고 멸실 됐다. 그런 얘기야 지금. 자, 그래서 우리 표제부는 무슨 등기고 멸실 등기고 갑과 을구는 뭐예요? 마실 등기. 왜? 아니, 갑과 을이 원인 A가 자, 우리가 뭐예요? 비진이, 통종, 차고, 사기, 강박 있죠? 그 다음에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럼 그 법률행위에 뭐예요? 무효 취소가 있어서, 이건 뭐예요? 말소 등기 할 수도 있고. 이게 게 지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압류가 가처분 뭐예요? 이거 처분제한 등기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건이 이제 다섯 개니까 이쪽 손에 다섯 개. 이게 물건을 이제 여기다 물건을 이제 등기부에 기재했으니까. 근데 뭐 해줘야 되는지 다섯 개는 이 고치고 고치는 거잖아. 고치는 거. 고치는 게 뭐라고? 변경등기, 경정등기, 멸실등기, 말소등기 뭐예요? 억울하게 말소등기, 회복행위 딱 다섯 개죠? 그러니까 이쪽도 다섯 개고 이쪽도 뭐라고? 다섯 개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손 안에 등기법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니까 다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할 만한 것만 하자는 게 할 만한 것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 이제 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변경 등기가 있고 다섯 개 변경 등기 뭐라고 자, 이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고칠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후발적이야. 왜? 아, 서울에 살다가 나중에 세종시로 이사했으니까 자, 이사 온 주소지로 고쳐야 되겠죠? 자, 여기다 뭐라고 2-1번 자, 이 을이라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그래서 자, 이제 뭐예요? 서울을 뭐로 고치는 거예요? 세종시로 하고 그러니까 일부만 지우죠. 일부만 왜 일부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바로 변경이에요. 근데 경정은 뭐예요? 경정은 경자가 앞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처음부터 쓰기를 잘못 썼다는 게 잘못 써서 고치는 게 경정이라는 게.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예요? 표제부는 멸실 등기하는 곳이라 그랬고 자 그다음에 말소 등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억울하게 말소 뭐가 있어 이거 회복 등기가 있고 자 그다음에 뭐하고 관계 없는 건지 물건 변동과 관계 없는 뭐가 있다는 게니까 가등기라 하는 게 있다 이제. 예, 가등기는 따로 오지 않죠. 그러면 이 지금 다섯 가지 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주로 시험 문제에 이제 뭐예요? 등장하는 게 뭐하고 지금 자 이렇게 이 변경하고 이 말소 등기하고 뭐예요? 가등기니까 나머지 경정 멸실 말소 회복 등기는 그 시험에 잘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이게 일부가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했다 회복할 때는 뭐예요? 주등기고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 중요하니까 그러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먼저 우리가 이 등기법이 12문제 나오는데 12문제를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건 한 개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다 맞냐는 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 잘한 사람은 막 10개 맞았다, 뭐 1개 틀렸다, 2개 틀렸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니까 그러지 말고. 자, 일단 반이라도 한번 맞아보자. 반이라도 맞으려면 일단 짊어져 볼 게 뭐냐면 객체다, 객체. 어디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등기 뭐예요? 등기법에서 우리가 뭐예요? 총설 부분에서 배웠던 뭐예요? 배웠던 사항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 대상에서 뭘 배웠어요? 객체 등기 대상에서 객체를 배웠는데 그 객체가 뭐예요? 자 이렇게 보존등기하든가 이전등기하든가 용의물건등기 할 때 과연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느냐 등기할 수 있느냐 이걸 배웠단 이걸 그럼 부동산 일부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거 뭐뿐이 없어 이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니까
아까 손가락 다섯 개 중에 다섯 중에 세 개죠? 이 지상권, 지역권 전 세 개죠? 그러면 이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손가락 중에 일부죠? 그 일부만에 등기할 수 있는 건 뭐뿐이 없다는 게 이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뿐이 없다는 게 세 가지만. 가능하다는 게 그거. 나머지 안 되겠죠? 이거 소유권이나 저당권 안 된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우리가 뭐예요? 가짜들하는 거 있죠?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라든가 뭐예요? 가등기를 집어넣으면 왜? 물권 8개 중에 등기 대상이 다섯 5개니까 3개가 빠졌으니까 이 3개를 뭐예요? 3개를 허전하니까 거기다 뭐로 집어넣자는 게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나 가등기로 이게 처분지 않는 길로 집어넣자는 게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몇 가지 세 가지만 되니까 나머지 5가지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지금? 어? 근데 뭐가 있어요? 이제 공유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공유지분 자 공유지분 뭐예요? 이 용익 물건 안 되고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보상 없다 이거 안 되죠? 그러면 여기는 이 지금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 있죠? 이 특히 변경이나 말소 등기 이 지금 뭐예요? 변경과 말소 등기는 이 객체가 틀리다니까 객체가 이 객체가 뭐예요? 객체가 이렇게 뭐예요? 객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물건들은 부동산 일부가 되느냐 왜 전부는 당연히 되는 거고 일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지만 어디는 이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 말소 등기는 객체가 이 등기부에 써 있는 뭐예요 등기 사항 중에 뭐라고 뭐 중에 등기 사항 중에 써 있는 등기 사항 중에 뭐예요 일부가 불일치하다 일부 어 일부가 불일치하다 왜 만약에 뭐 저당권의 변경 등기 하면 권리 변경인데 자 채권액이 증액한다 그러니까 채권자 채권 최고액 쓰고 채무자 쓰고 뭐예요 변제기 쓰고 이 내용 중에 뭐예요 그 채권액만 증액을 해서 불일치하니까 자 이렇게 일부가 불일치한 걸 곧 시정하는 걸 우리가 변경이고 어 그다음 말소 등기는 뭐예요 등기 사항에 뭐라고 등기 사항에 전부가 불일치하니까 아, 이 전부를 왜 아 돈 갚아갖고 뭐예요 을하고 병이란 사람의 자 이 저당권 설정 계약상에 뭐예요 그게 없어졌는데 자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전부가 뭐예요? 아, 두 사람 과잉에 자, 이 계약 관계가 없었는데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안 되죠? 그 전부가 불일치하니까 전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만 이 객체만 서로 틀리지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다른 거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이 객체만 일단 파악하는 것도 이것도 시험 문제 한 문제니까 어? 일단 한 문제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것도 한 문제면 두 문제지. 어? 그 다음에 신청인 얘기 나오는데 신청인 얘기 나왔을 때 이 신청인은 뭔데 이 신청인은 뭐예요 신청인은 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공동으로 등기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단독이고 있죠 그 다음에 직권 등기도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의 촉탁 등기 있죠 촉탁 등기 그러면 일단 단독은 외우셔야 돼요 야, 왜 이거를 이 표를 갖고 보존 등기 단독 이전 등기는 뭐예요 매매나 있죠 매매라든가 뭐예요 상속이라든가 유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수용이라든가 진정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원인이 있으니까 그걸 다 뭐 일일이 다 따지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저게 있으니까 시험 문제 주로 등장하는 건 뭐예요? 그걸 외우라는 게 판결. 그래서 판결로 뭘 받은 상속받은 부표와 등표는 갑오인 혼수를 뭐예요? 멸시시켰다 신탁해놓지. 이제 그걸 외우자니 그걸. 이제 그거 외우는 거야. 그래서 그걸 외우면서 이제 뭐예요? 적응시키는 거야 그거를. 공동은 세 가지만 외우자. 아 이게 공동 매매 공동 뭐예요? 그 자. 취득시효 뭐 진정명예 뭐 공등 그런 거 그렇게 다 저기하지 말고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세 가지가 뭔데 그 세 가지가 그거 아니야 이거 뭐 들어가는 거 증자 들어가는 유증 사인 증여 증자 들어가는 이전 등기는 항상 뭘 하라고 이거 공동 신청이다 그 다음에 자 권리 변경 등기 전세금을 증여한다든가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여하려면 두 사람이 만나서 재계약하니까 그 권리 변경 등기 공동이고 포괄승계인의 등기 저 공동이고 그 공동으로 하는 건 세 가지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촉탁 등기는 외웠잖아.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 있죠? 그래요. 그거 네 가지만 외우고. 근데 이제 오늘 배울 건 이제 직권 말소 있죠? 직권 등기할 때. 우리가 배운 거, 자, 우리 저번주에 그 대지권 뜻 등기는 직권하고, 유역지 뭐예요? 유역지 지역권 직권하고, 시험에 나왔던 것만. 그 다음에 뭐예요? 판매권의 실행으로 한배 등기하면 한배 등기 말소라든가. 수행위한 등기 맞추면 지역권하고 뭐예요 상속 등기 빼놓고 다 말소하라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맞설 때 이 이전 등기 맞설 때 이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이 등기 뭐예요 직권 말소하겠다고 그래요 그런 것만 좀 외우자 그런 것만 확실한 것만 외우자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어디에서 등기 종류 배울 때 우리가 뭐예요 주등기 부등기 나오죠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거 부동산 표시 변경 그 다음에 자 말소 등기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전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했죠?
그 이거부터 하자, 이거부터, 이거부터.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똑같죠, 여기서도. 여기서 똑같다니, 왜? 부동산 표시 변경은 단독이고,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단독이고, 권리 변경은 공동이고, 이 변경 등기는 뭐예요? 원래 뭐가, 자, 표제부는 주등기로 하고, 이거 주등기부 기능이 똑같다니, 이거는. 이거는 같아요. 뭐만 차이가 있는 거야, 지금? 이 객체만 차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벌써 이제 여기서 이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몇 문제는, 이 세 문제는 뭐예요? 세 문제는, 이 세 문제는 먹고 간다, 세 문제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는 먹고 가니까, 이거부터 따져보자, 이거부터. 그리고는 이게 되면 이제 뭐예요? 이게 정리가 되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예요? 누가, 등기할 때 뭐예요? 등기할 때 누가 내는 서면? 등기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 있고, 누가 내는 서면이?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 있으니까, 의무자가 내는 서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고,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인감증명이라 하는 게 있고, 자, 우리가 뭐예요? 비법인일 때, 자, 사원총회. 이 사원총회 결의서가 있어요. 이 사원총회 결의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종중총회 결의서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에요. 그럼 요즘 이제 자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보존등기에서 한 문제, 이전등기에서 한 문제. 그다음에 뭐예요? 자 저당권 담보물권 저당권에서 한 문제, 변경등기 한 문제, 말소등기 한 문제, 가등기 한 문제. 그래서 여섯 문제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보존등기 문제 나와서 뭐예요? 그 지문 5번에 뭐라고 되냐면. 이 소유권, 이게 물론 옳은 걸 골라라 해서 이제 수용이 이제 옳았는데, 그 틀린 5번 지문에 뭐라 해야 되냐면, 이 보존등기 할 때는, 보존등기 할 때는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된다. 그럼 틀리지. 왜? 이 보존등기는 단독을 하는 거니까, 이 뭐예요? 의무자가 없지. 권리자만 있으니까, 이거 내면 안 된다니까요. 이 그런 틀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 그런 틀을. 그러니까 그런 틀을 이해하려면, 뭐 하지 말고, 결석하지 말고 부전에 나와서 이거라도 하자, 이거라도, 이거라도 해갖고, 반타작이라도 하자니, 반타작이라도, 네, 설마, 이 등기법을 10개 맡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설마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아니, 공부도 안 하는데 무슨 10개를 어떻게 맞아, 말든지. 그러니까, 반개라도 맞으려면, 이거라도 머릿속에 기억하라. 여기, 자, 그냥, 지금 이제 앞으로는 무슨 밥 먹을 때 밥이 짜대느니, 싱겁대느니, 뭐에 맛이 있다,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공부하려고 먹는 거야. 근데 손가락 쳐다가면서, 뭐에 쳐다보면서, 야, 손가락 쳐다보면서, 아. 물건이 몇 개 있구나, 다섯 개 있구나. 그다음에 이 내용을 기재가 된 걸 뭐 하는구나, 고치는구나. 고치는 게 뭐예요? 아,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 회복, 멸실등기 있는데 이 중에서 뭐예요? 이 많은 것 중에서 뭐만 하자고 변경등기하고 뭐예요? 말소등기만 하자는 게요. 그다음에 이거하고 상관없는 가등기는 따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자. 그렇게. 그래서 여기 다섯 개 하고 이거 이쪽에서 뭐예요? 두 개만 고치는 거, 일부 고치는 변경하고 전부 고치는 거 뭐라고 말소등기하고 그 두 개만 하자. 두 개만. 그리고 이 아래로 뭐 생각하라고 객체. 단독이냐 공동이냐 신청인 주등기하냐 뭐라고 부기등기하냐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좀 외워갖고 이제 붙여보자. 따로따로 외워서 이게 단권화 시키는 거야. 단권화. 그러니까 복잡하게 다 생각하지 말고 그 배웠던 내용을 다 끄집어내서 어디로 해갖고 이제 이 각론으로 했죠. 각종 권리로 모아갖고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자니. 그럼 간단하지. 뭐가 간단해 이제. 그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뭐입니까? 다섯 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쪽은 뭐라고? 변경등기하고 말소등기 생각하고 물론 끝에 가등기 생각하고 이 아래는 뭐라고? 맨 처음에 객체. 이 부동산 일부냐? 공유지분이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는 뭐예요? 변경등기는 등기부에 써있는 등기사항이 일부냐? 아니 뭐예요? 말소등기는 뭐라고? 전부냐?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공동이냐 단독이냐? 그 다음에 뭐예요?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건 따로 외우라는 게 이거 주등기 부기등기는 왜? 아, 주등기 부기등기에서 무슨 등기는 여기 말소등기는 언제나 뭐라고 주등기를 하는 거고 여기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의 표시변경은 뭐예요? 단독이고 부기등기고 권리변경은 뭐예요? 공동이고 원래 부기등기가 어치인데 이승판 없죠. 이해관계는 뭐라고? 승낙서나 판결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뭐라고 주등기 하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외우고서 이제 겹치면 되니까 이 머릿속에 그걸 해서 좀 기억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 요약집 뒤에다가 그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그게 이제 그 이거예요. 지금 이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뭐야 이 표가 그 나중에 정리가 되면 어디 그 얘기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저 그 책 어디 보시냐면 어디를 보냐 어디를 보냐. 자 그래서 뒤에 여러분 그 169페이지 있죠. 169페이지 보시면 그 169페이지에 거기 그 맨 처음에 구분 결에서 의 객체 나오죠. 169페이지에. 그래서 뭐가 있고 소유권 보존등기 있죠. 보존등기 있고 그다음에 이전등기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볼게 뭐예요. 객체를 먼저 보자. 객체.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보존등기는 안 되고 자기 지분에 보존등기 안 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에 대해서 뭐예요? 이 지분에 대해서 이전등기 하시는데 부동산 일부 안 되고 써놨죠 그게? 그건 이제 그거 보는 거지. 그걸 지금 그게 너무 이제 양이 많아갖고 이렇게 글씨가 작으니까 이렇게 책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붙여보면 이게 전체 뜻은 이거야. 이거니까 이 지금 주등기 부기등기는 여러분 거기 암기 이 암기 코드 있죠? 이 암기 코드에서 어디서 외우고 그 어디 34페이지 있죠? 34페이지에 그 34쪽에 그걸 좀 오늘 그걸 해도 좀 외우라니까 34쪽에 뭐예요? 그 박스 안에 있죠? 박스 안에 거기 주등기 뭐라고 부기등기 해놨잖아요. 박스 안에 34페이지 책 보세요. 있죠? 그거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냥 그거 지금 이거 갖고 다니면서 저기 힘들면 그 저 이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 뭐예요? 그 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그 CS 있죠? 그 CS라고 하는 CS 그러니까 이 아마 카메라 스킨이라고 하는 앱이 있어. 그 앱을 깔면 이게 이제 사진 찍잖아요. 그럼 좀 삐뚤어 찍어도 자기네 자체 내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돼. 그리고 이걸 전체를 찍어도 이제 저 어떤 저기는 우리가 그냥 찍으면 그 화상도가 낮으면 전체를 찍은 거 이렇게 펴보면 잘 크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어떤 거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큰 것도 크게 찍어도 신문 한 장을 찍어도 이렇게 늘리면 깨끗하게 잘 보여. 그러니까 아예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오답 노트 같은 거 만들 거 없어. 왜냐면 이거 자기가 문제 같은 거 틀린 것만 이걸로 찍어갖고 그것만 모아갖고 보면 되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책 갖고 온 거 갖고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훌륭한 지금 공부하라고 이렇게 핸드폰도 이렇게 좋게 만들어줬는데 왜 이용을 못 하냐고요. 그거 다 이용해갖고 열심히 하자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공시법은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말고 뭐 할 때 산책하면서 길가 다닐 때 있죠? 그때 하자니까. 그때 그것만 해도 충분히 이렇게 외우고 하니까. 이거 외우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거는 꼭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어디 이 객체 이거 꼭 좀 외워주고 그다음에 신청이 있죠? 요 세 가지만 해도 먼저 외웁니다. 이거부터 꼭 외우세요. 이거부터 외우고 이제 가자니. 자 이제 다시 이제 진도 나가면서. 그때 다시 또 알려줄 테니까 뭐부터 먼저 하자고? 뭐예요? 부동산 일부가 등기되는지 안 되는지 공유지분이 등기되는지 안 되는지 공동인지 단독인지 이거부터 하자니까 이거부터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이제 지금부터 보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어요? 등기부까지 했죠? 등기부까지 했어요. 그래서 등기부 하는데 첫 번째 꼭 암기할 사항은 뭐냐 하게 되면 첫 번째 암기할 사항이 그걸 했죠? 일단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이렇게 뭐예요? 구조상 첫 번째 불상은 구조상 뭐라고 이용상 뭘 갖추면 독립성을 갖추면 뭐라고 구분 건물로 뭐예요? 구분 건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지 하여한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뭐예요? 일반 단독 건물도 뭐예요? 일반 모두 하나다 단독 건물도 하나다 그래서 자 칠판에 쓰는 것보다 아싸리 책을 보는 게 낫겠다. 책에 어디에? 책에 여러분 뒤에 자 그 구분 건물에 대해서 어디 나오냐면 자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그 132페이지에 여기 자 132페이지에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의 나오죠? 그래서 의 나오는데 거기 일단 저 두 번째 점 있죠? 첫 번째 점은 구분 건물이란 일동 건물을 수 개의 구분 건물로 말하는데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익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 두 번째 점 있죠? 그거 동그라미 1번이라고 딱 쳐놓고 그게 첫 번째 불상이다. 뭐라 그랬어요? 그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니까 구분 건물로 뭐라고 할 수 있다. 말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그 또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밑에 일반 건물로도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구분 건물로 할 수도 있고 뭐라고 일반 건물로 할 수 있다. 하여한다 하면 친다는 얘기. 그거 첫 번째 보자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불상은 동그라미 3번에 거기 구분 건물의 등기 그래서 항상 이 등기부의 특성상 구분 건물은 이렇게 구분 건물은 뭐 일동 건물 뭐에 대해서 일동 건물 전부에 뭘 둔다는 얘기예요.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래서 이 1등기 기록이란 말 앞에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전부란 말이 와야 된다. 그렇게 봐주자는 게 전부란 말이 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불상이 뭐냐,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거기 132페이지를 다시 한번 거기 표시를 해놓고 앞으로 옮깁니다. 앞으로 어디로 옮기냐면 그 구분 건물에 대해서 몇 페이지에, 자, 여러분 거기 80페이지? 응, 80페이지 보자. 자, 아니, 79페이지 보자. 79페이지 보시면 거기 구분 건물 등기부 써놨죠? 밑에 80페이지 밑에, 아, 79페이지 맨 아래. 79페이지 맨 아래 구분 건물 등기부에서 일동 건물 표지해부하고 전입부원 표지해부 있죠? 거기 전입부원 표지해부를 동그라미 치시고, 자, 어디? 전입부원 표지해부 동그라미 치시고, 그게 3번이다니까. 그러니까 전입부원 표지해부. 그래서 아파트는 뭐가 있고, 자, 일동 건물 표지해부와, 자, 이렇게. 일동 뭐라고? 일동 건물 뭐예요? 일동 건물 표지해부와. 자, 그 다음에 각 뭐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 전입부원 표지해부 있죠? 전입부원 표지해부와, 그 다음에 뭐예요? 각각의 뭐라고? 갑구와, 뭐예요?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는 표지해부가 몇 개라고? 표지해부가 두 개다. 표지해부가 두 개다. 각 구분 건물 전입부원 표지해부 있죠? 이게 세 번째 불상이다. 그랬어. 그러면 네 번째 불상이 뭐냐 하게 되면, 네 번째 불상은, 자, 어디? 일동 건물 표지해부를, 자, 일동, 건물 뭐 일동 건물 표제부를, 자, 아래 위 두 개는 안다 그랬죠? 두 개가 뭐라고? 일동 건물 표시하고, 자, 일동 건물 표시. 그 다음에 하단부에 뭐예요? 제목이 뭐라고? 대주권에, 자, 대주권에 목적이 무슨 표시라고? 토지 표시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각 뭐예요? 각 구분 건물 있죠? 구분 건물 표제부를, 이 구분 건물 표제부를, 자, 상단 하단, 자, 각 뭐예요? 전유 부분, 전유 부분에 대한 건물 표시하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뭐예요? 하단부에 이 대주권 표시로 나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불상이 뭐냐면, 이 대주권 표시라고 하는 것은, 표시라는 것은 어디에? 각 구분 건물 표제부에 써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자, 어디에, 이, 지금 뭐예요? 이, 자, 이 등기부 일동 전체 표제부에, 이 하단부에는 이 내용은 뭐예요?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구분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옮겨놓은 거니까, 이 전체 면적, 서울특별시 관악꽃신림동 백번지라는 대면적 400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전체 면적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체 면적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그 구분 건물에, 이 구분 건물에 사시는 뭐예요? 집합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서 뭐예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목적이 되는 이 전체 면적 400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102호 뭐예요? 102호, 201호 뭐예요? 2025. 그래서 각 어디? 각 구분 건물, 각 구분 건물 표제부 있죠? 이 구분 건물이 102호가 전체 이 평수가 똑같다면 면적 400에서 뭐예요? 400분의 100이라는 그 대지권 땅 지분 있죠? 이 대지권 비율이 표시된 건 대지권 표시. 왜? 자기 건물이니까 이 102호가 뭐예요? 평수가 102호라고 하는 201호라는 20이라는 이 평수가 어디에 대해서? 이 면적 400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뭐예요? 지분 얘기니까. 그게 땅 지분이죠? 그게 대지권 비율은 뭐예요? 대지권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지권 표시된 게는 어디에? 구분 건물 표제부에 한다. 그게 네 번째 불상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몇 페이지에? 자, 그, 자, 80페이지 있죠? 그 80페이지에 맨 위에 거기 대지권 표시라고 써있죠? 그래, 대지권 표시되는, 표시등기는 각 전유부분 표제부에 한다. 전유부분 표제부, 이게 네 번째 불상이야. 그럼 이제 거기 그 다섯 번째 불상이 뭐냐? 다시 어디 보시면? 다시 뭐예요? 다시 그, 자, 132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132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5번에 건물 대지부의 간소화 특칙, 그래서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특등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이 대지권 표시 있죠? 이 건물 등기부에 등기한 걸,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걸 우리가 어디에, 자, 이것을 뭐예요? 다섯 번째 내용으로 봐서 일단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하는 것은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한 걸 우리가 뭐라 하자는 얘기죠? 대지권 등기를 하자니, 대지권 등기. 그러면 어디에 건물이 깔린 토지 등기부 있죠?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의 종류가 네 가지니까, 소유권, 지상권, 뭐예요? 전세권, 임차권 네 가지니까,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면 갑구에 1번 해놓고, 여기 소유권자, 원래
건축업자 갑이 있고 여기다 뭐예요? 소유권이 뭐라고? 대주권이라 이렇게 쓰는 거. 지상권, 전세권이 뭐예요? 임차권이 대주권이라 쓰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대주권 뜻등기를 한다는 게 대주권 뜻등기. 그러면 이 대주권 뜻등기는 건물 등기부의 대주권 등기와 구별해서 중간에 무슨 말이에요? 뜻이란 말을 하나 더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뜻이란 말이 써 있으면 이건 어디에? 갑구나 을구 뭐예요? 그 해당구에 갑구 을구 해당구 있죠? 사항란에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한다. 상상시험 문제 나오면 이건 표제에 부의한다 그러면 틀리고 어디에? 갑구 을구 해야 되겠죠? 표제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온 건 촉탁한다 하면 틀린다니 촉탁이 아니라 실차. 이건 직권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 내용은 뭐예요? 그 내용이 거기 그 동그라미 몇 번에 5번 있죠? 그게 다섯 번째예요. 그 다섯 번째 불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 등기부에 다시 자 어디에 등기부를 다시 보시면 그 82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82페이지.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8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위에 그게 뭐라 했어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현재 유효사항 토지등기부 됐죠? 토지등기부? 그게 토지등기부예요. 아파트가 깔려 앉아있는 토지등기부야. 그 가만히 거기 보면 자 표제부가 이제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소재 집원 뭐예요? 면적이 11,345죠? 근데 그 아래 보니까 갑구인데 갑구에 보게 되니까 갑구가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써있어야 되지. 뭐라고 써있어요 지금?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써있죠?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써있잖아. 이전등기라 안 써있고 이게 바로 토지등기부야. 그러니까 이 토지등기부에는 뭐 이전등기라고 써있는 게 아니라 뭐라 써있다고? 소유권이 대주권이라 써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세요. 건물 표시 써있죠? 건물 표시 뭐라 써있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00번지에 무슨 아파트가 져있는 거 지금? 수석 아파트가 져있다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하 지금 이 땅 위에는 무슨 아파트가 져있는 거구나 지금. 수석 아파트가 져있다는 거죠. 자 실판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우리 지금 책에는 이 토지 이 집 건물 등기부에 갑구 을구를 지금 갑구 을구는 안 써놨죠? 안 써놨는데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이 건물 등기부에다가 여기다 이전 등기하면 이 땅에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니까 땅까지 미치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이 토지 등기부에 있는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어디에 건물 등기부 위로 이제 올려갖고 제목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 그랬잖아. 근데 이게 명칭만 건물 등기부지 왜 건물 등기부에 토지 표시가 왜 나오냐는 게요. 국가가 뭐 한 거예요 지금? 이 토지 등기부의 기능적인 걸 이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토지 등기부를 없앤 게 아니라 토지 등기부에서 하는 기능 이전 등기하고 물권 변동을 하는 기능을 어디로 옮겼다는 게니까 건물 등기부로 옮겼다는 게요. 그래서 뭐하고 뭐하고 이 지금 뭐예요? 법에서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그걸 이제 적용하는데 뭐라고? 자, 이 건물 등기부만 가지고 여기다가 이전 등기하면 이 건물 등기부가 두 개를 왜? 위에는 뭐라고? 위에는 건물 표시니까 위에는 뭐예요? 구분 건물 있고 아래는 뭐예요? 대지권이 있으니까 이 101호에 대해서 여기다 이전 등기하게 되면 사는 사람은 이 101호라는 건물도 샀고 모두 400분의 100이라는 뭐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산 걸로 보겠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 이전 등기하면 이 여기다 이전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뭐라 써 있으니까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뜻등기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등기부를 아무리 쳐다봐도 뜻이란 말은 없는데 무슨 일이냐고 하면 이렇게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쓰는 거를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대지권의 의미의 등기다. 의미의 등기라는 걸 의미란 말도 이제 표현이 뭐예요? 한자 표현이니까 뭐라고 한자로 바꿨다는 게 뜻이란 말로 한자로 바꿨다는 게요. 대지권이라고 뜻등기했다는 게 그 뜻이란 말이 등기부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쓴 것을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쓴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다는 게 학자들이 대지권의 의미의 등기를 했다 이렇게 표시했다는 게요. 왜? 건물 등기부는 대지권 등기니까 여기다 뭐 뜻을 하나 더 집어넣었다는 게요. 글을 만들 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라 나오면 대지권 뜻 얘기 나오면 뭐 이건 항상 어디 하는 거라고 해당구에 갑구나 뭐예요 을구에 왜? 자 우리가 대지권이 뭐예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건축업자가 이 지상권 위에 남의 땅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 지었고 분양을 하면 이 건물 소유권자인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뭐예요 지상권이죠. 진짜 소유권자 땅 소유권자는 이 건물 소유권자한테 이제 매달 뭐만 받으면 돼 있고 땅 사용료 받겠지 치료 받으려고 그렇게 하겠지 자기 땅을 남한테 뭐 지상권 등기하고 자 이 건물 짓고 뭐 분양했으면. 그래서 이 대지권의 종류는 지상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모두 있다는 얘기고 임차권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갑구에 하면 소유권이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면 을구에 하는 걸 이걸 뭐라 얘기한다는 게
이제 그다음부터 외우라니까. 돼지고 뜬나 나오면 어디다 하는 거라고? 표제부에 갑골구에. 갑골구에. 에? 누가? 등기관이 뭐 한다? 직권한다, 직권. 어? 이제 그런 거 외우는 거야. 그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섯 번째 불상은, 자, 다시 몇 페이지 보시면, 132페이지, 거기. 자, 133페이지 있죠? 다시 보시면 거기. 자, 분리처분 등기 금지 나오죠? 어, 그게 이제, 그 분리처분 금지하고 기록상에, 어, 그 기록 가능 등기하고, 그게 여섯 번째 불상이에요, 여섯 번째.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디에다가, 자, 이렇게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했다라고 하는 건,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대지권 등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몇 가지를, 이 두 개를 뭐예요? 두 개를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응? 어? 이 건물 등기부에 여기다 이전등기 하고 여기다 저당권 하면 땅이나 안 해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대지권이라는 단어, 이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두 개를 묶어놨으니까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절대 뭐예요? 건물 등기부에 권리처분 등기하면 이 땅까지 흐리게 미치니까 시험에 출제하는 사람이 장난쳤다는 게 왜?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건물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대지권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권리처분에 자, 등기하면 뭐예요? 등기하면,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 토지까지 미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옳은 문장이에요, 이게. 근데, 이 옳은 문장인데, 이 출제하는 님이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었어요? 대지권 등기, 건물 등기, 권리처분, 아, 이전 등기하거나 저당권 등기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을 바꿔보면, 이렇게 뭐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하거나,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이 등기하면, 그 효력이 어디까지 주신다는 게, 토지까지 주신다 그랬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건물만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다. 뭘 집어넣었다고? 건물만이라는 말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제 여기다가. 그러면, 이게 없어도,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어디까지? 땅까지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다 이렇게 건물만 집어넣으니까, 대지권 등기부에는 두 개를 같이 팔고 같이 사라고 했는데,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에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하면 말이 안 되죠 이거. 그러니까 이 건물만에 대해서 뭘 못한다는 게 이전 등기와 뭘 못한다는 게 저당권 등기 못한다는 게 뭐가 들어서 틀렸다고 건물만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여기다 이전 등기하고 여기다 저당권 등기하면 어디 한 거나 땅에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아파트 살면 뭐예요 아파트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다 산 거죠 다 샀는데 여기다 무슨 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건물만이란 말 들어가면 안 되지 이게 없어야 되지 이게 들어가니까 건물만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여기다만 이전 등기했다는 얘기지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예요 자 이렇게 대지권 등기 이유하면 같이 팔라 그러는데 뭐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건물만 팔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건물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예 자신 없으면 앞에 뭐가 나오면 대지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전 등기하고 뭐 하면 안 되니까 저당권 등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뭐냐면 건물만에 대해서 이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 그죠 그러면 이 전체 중에서 일부니까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게 뭐예요 아까 용익물권이라 그랬죠 용익물권이 뭐예요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는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세권 임차권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외우자는 얘기 뭐라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뭐 앞에 뭐가 나오면 대지권이 하면 두 개가 붙여놨으니까 그중에서 뭐예요 그중에서 자 건물만에 대해서 안 되니까 대지권 등기 외에는 뭐 하면 안 된다고 이전 등기와 저당권 등기 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 등기 이외는 뭐예요? 자, 토지 등기부에 용익물권만 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민법 배우다 보면 어디 위에? 자, 지상 위에, 땅 위에, 지상 위에 뭐예요? 지상 위에 뭐가?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있는 경우. 그 토지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인지 없다. 할 수 있다야 있다 이게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여기 왜냐면 지상 위에 건물이 있죠 땅 위에 뭐가 있다는 게 이거 건물이 있다는 게 그러면 그 토지에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있다야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야 그러니까 딱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뭐예요 깨끗해만 고친다니까 있다 아니면 없다라니까 그럼 왜 아니, 건물인데 여기는 안 되지 여기는 가능하지 왜 지상권은 뭐예요 전부도 다지만 모두 가능하니까 일부도 하니까 이거 맨날 근데 이거 여러분 이제 민법 공부할 때 굉장히 이게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되잖아 왜 건물인데 왜 할까 근데 이 지상권은 전부 다 할 수 있지만 모두 할 수 있어 이거 일부만 할 수 있지
그 여러분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파트가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 있는데 아 국가가 뭐 이 땅을 뭐 할 수도 있어요. 도로를 확충한다고 이 대지권을 뭐예요? 수용할 수도 있지. 그럼 대지권에 변경이 생기죠? 왜?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만큼. 여기다 규약을 설정해서 여기다 뭐 용익물권 등기해줄 수도 있어. 이렇게 일부에다가. 그래서 어디에 토지등기부에 이전등기 이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등기부에 이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써놨는데 여기다 이전등기하면 안 되지. 왜? 건물에 이전등기하면 어디까지 우리에게 미치니까? 땅까지 우리에게 미치니까. 여기다 토지등기부에 이전등기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대지권 얘기면 그냥 외우라는 게 대지권 얘기 나오면 뭐는 안 된다고? 소유권? 이전등기와 저당권? 설정등기는 안 되고 되는 게 뭐라고? 용익물권. 왜? 아 토지만 해 건물만 해. 자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놨는데 인위적으로 법에서 이렇게 붙여놨어.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분리처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일부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만 가능하다는 게니까 용익물권만 가능하다는지 그렇게 이제 기억하라니 그렇게.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냥 뭐가 나오면 대지권이란 단어가 눈에 띄면 뭐는 안 된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뭐는 안 되고 저당권 등기 여기 책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자 133페이지에 자 분리처분 등기 금지 그래서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거기 건물만의 이전 등기 금지 그 아래 저당권 등기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지권 얘기 나오면 뭐하고 뭐는 안 된다고 소유권하고 뭐예요? 저당권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토지 등기부에 이전 등기와 저당권 등기 안 된다 그렇죠? 그럼 이 네 가지는 뭐예요? 위에 두 가지는 건물에 대해서 대지권 등기 돼 있으면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안 되고 땅도 대지권 등기 돼 있으면 뭐예요? 이전 등기와 저당 등기 안 된다 하는 게. 근데 기록 가능한 등기를 하게 되면 자 거기 건물만의 전세권 입찰권 토지에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입찰권 그죠? 근데 두 가지는 이제 뭐예요? 두 가지는 용익물권이고 그 밑에 두 가지는 뭐예요? 이전이죠? 대지권하기 전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 보세요. 대지권하기 전에 예컨대 만약에 여기 대지권 등기 그러니까 아파트 짓기 전에 여기 저당권 있죠? 저당권이 돼 있어요. 아파트 쳤어.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자 아파트 짓기 전에 저당권 소유권자가 땅 소유자한테 뭐예요? 돈 갚으라고 이제 경매를 신청해서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아파트 짓기 전에 대한 임의 경매에서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죠? 근데 그러면 그 중에서 꾼들은 그런 것만 노리고 경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경락받아 갖고 이제 자기가 경락받아서 소유권 취득했죠? 그 토지 위에 건물 있잖아.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통제해줘. 내가 새로운 소유권자가 된 사람입니다. 경락받아서. 이제는 뭐예요? 땅 위에 건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법이 정한 지상권을 갖고 있게 됐습니다. 왜? 서로 소유권자가 갔다가 이제 땅만 뭐가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그게 법정 지상권이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내가 뭘 거둘라고 지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돈 좀 주세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히 상상을 못할 일을 그런 뭐예요. 그 법을 알고 이런 꾼들은 그런 것만 또 경락받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지금 이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것은 대지권 등기 이유니까 뭐에 관한 얘기는 이전에 관한 얘기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문제 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다시 앞으로 어디로 와서 자 다시 80페이지를 다시 와서 거기 규약상 공용 부분 있죠? 맨 그 위에 80페이지 맨 위에 그 아래 규약상 공용 부분 있죠? 그게 7번째 불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는 뭐 관리사무실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뭐예요 노인정도 있는데 자 그게 뭐예요? 그건 규약상 공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뭐만 둔다고 써 있어요. 표제에만 둔다. 표제에만. 그래서 구분 소유자들이 합의해서 합의라는 게 규약이에요. 그게 규약이 합의한 거예요. 약정을 맺은 거예요. 합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정한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합의해서 정한 걸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고 복도와 계단 같은 그냥 건물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실 그다음에 경비실 뭐라고 노인정 등을 말하며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에만 두고 가꿀 거 없죠? 그러니까 팔아먹으면 돼야 안 되니까. 팔아먹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유부분 표제부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란 뜻을 기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있죠? 여기 101호 있죠? 101호. 101호 있죠? 요 등기부에 이렇게 뭐예요? 자, 1번에서 여기 이제 101호라고 써있으면 그 아래 2번에서 뭐예요? 규약을 뭐 했다는 게예요?
귀약을 뭐예요? 귀약을. 자, 공용 부분이라 했죠? 이렇게. 공용 부분이라고 써요. 이 공용 부분이라 쓰고, 원인이 뭐예요? 귀약 설정이야. 그럼 이제 학자들이 등기부상의 공용 부분이란 요 단어를 보고, 책에다 쓸 때는 뭐라 쓰냐면,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의미의 등기를 해놨다. 그죠? 그 공용 부분이란 네 글자를 보고 뭐라고 자, 책에다 쓴다고? 공용 부분의 뜻 등기를 했다라고 쓴다는 게요. 등기부에는 뭐라고 써있다고? 공용 부분이라고 써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뭐, 학자들은 뭐라 쓴다고? 공용 부분 뜻등기 했다라고 쓴다니까, 공용 부분 뜻등기. 자, 여기 지금 갑구에 뭐라 써있다고? 소유권이 뭐라고 써있는 거야, 이거?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써있어요. 이걸 보고 학자들이 뭐라 얘기한다면, 대지권 무슨 등기라고 뜻등기를 해놨다. 이 뜻이란 말이, 의미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의미라는 얘기니까. 자. 이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물어본 분이 계시는데, 뜻은 뭐냐면, 등기부에 뭐라고 쓰는 거? 공용 부분이라고 네 글자 써있죠? 책에는 뭐라고 쓴다고? 공용 부분이란 의미, 공용 부분이란 뜻에 등기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어? 자, 그래서 등기부에 뜻이라고 써있다, 안 써있다? 등기부에는 써있는 게 아니라, 책에만 이렇게 학자들이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는 게요. 그래서, 뭐만 두니까, 표제에만 두니까, 물권 변동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렇게 보지 않죠? 어? 자, 이해했죠? 이게 구분건물 등기부가 공시법에서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가등기예요. 이 두 가지만 좀 어렵고, 그렇게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82페이지에 폐쇄 등기부는 시험 문제 마지막 나온 게 12회 때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폐쇄 등기부가 뭔가 이렇게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폐쇄 등기부는 뭐예요? 옛날에 70년 이전에는 등기부가 한문으로 됐어요. 한문으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면 자 놀지 마시고 틈틈이 한문을 공부하는데 한문을 뭐예요? 천자문띠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이제 세종시 뭐예요? 종촌동이면 종촌 아 여기 이제 신설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폐쇄등기부 종촌이었겠다. 그 종촌이 있죠? 그 종촌이를 한문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거나 보자는 게요. 그 다음에 자 옛날에는 뭐예요? 한문을 썼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634번지 이렇게 쓰죠? 옛날에 뭐라 썼어요? 이거 몇 번지라고 이렇게 써놨어. 이게 634번지야. 어? 다 한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들을 위해서 혹시 폐쇄 등기부를 볼 일이 아 옛날에 여기가 동이 아니라 니였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등기부 찾아보려면 뭐는 볼지 알아야 되니까 주소지는 찾아볼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뭐예요? 땅을 합병하면 합병당한 등기부를 모아놓은 게 그게 바로 뭐예요? 폐쇄 등기부고 건물이 몇일 돼서 몇일 등기했으면 이 건물이 몇 시 됐잖아요, 지금. 그럼 이게 몇 시 등기하면 이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폐쇄라는 게 그 뭐예요? 이렇게 그 분쇄기 넣어갖고 없앤다는 게 아니라, 효력이 없어졌다는 게. 그래서 그것도 다 나중에 창고로 쓰려고 다 모아놓는다는 게. 근데 이제 거기 맨 마지막에 80페이지 매니만이게 그 마지막에 고개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보존 등기를 말소할 경우는 뭐예요? 예컨대 단독 건물에, 자, 이런 식으로 단독 건물에 보존 등기를 뭐 하려면, 말소를 하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표제부 갖고 있고 있죠? 갖고 있으면 이 등기부를 뭐예요? 등기부를 폐쇄 처리합니다. 왜? 보존등기 뭐예요? 이 보존등기가 뭐예요? 원인 없이 보존등기가 돼갖고 1번 소유권 보존등기를 뭐 했으니까? 말소했으니까 뭐예요? 없앤다는 게요. 근데 구분건물 있죠? 이 구분건물은 뭐예요? 구분건물은 구분건물의 일부 보존등기를 뭐 하려면? 말소하려면 자, 이 표제부까지 다 없애면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 땅 위에 구분 건물이 4개 있어야 되는데 3개만 있으니까 오해를 하니까 뭐는 존재해야 된다고 표시 등기 있죠? 표제부 있죠? 이거는 소멸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자 보존 등기를 뭐 할 때 말소할 때는 등기부를 다 없애야 되지만 다만 줄이나 쳐놓으세요. 줄이나 그 줄이나 쳐놓습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맨 아래 82페이지 다만 일동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의 보존 등기를 뭐 할 때는 말소할 경우에는 구분 건물에 뭐예요? 표시에 관한 등기는 존재한다. 그 구분 건물에 표시에 관한 그 표시가 있죠? 그게 표제부예요. 밑에 써놓으세요. 그게 뭐라고? 표제부는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표제부는 남겨놔야지만이 어디 위에 땅 위에 건물이 몇 개 있다고 네 개 있다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남겨놔라 있죠. 그다음에 그 83페이지에 등기부 등의 보존 관리 그래서 자 시험 문제 거기 5년짜리 보존에 25했다고 한번 25했다라고 써놨죠? 그래요. 최근 나온 게 25회고 전에 한 3번 정도 나왔는데 항상 나오면 뭐예요? 5년짜리만 나와. 다른 데는 안 나오니까 참고로 보라. 올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참고로 보자. 참고로.
그래서 5년짜리 보게 되면 그 영구부전하는 있고 10년이 있고 5년 1년 있죠? 그 영구부전하는 게 이게 넓은 의미의 등기부야. 뭐 등기부, 도면, 매매 목록 그런데. 근데 5년짜리를 가만히 보면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내버려. 거기 신청 정보라고 하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고 신청 정보가 한마디로 신청서야. 왜? 우리는 등기를 신청할 때 방문 신청도 있고 모두 있어요. 전자 신청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 신청할 때 자, 전산 등기부가 돼 있으니까 신청 정보라고도 얘기하고 그 신청서라고도 얘기하니까 거기 신청 정보하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 등기 신청서 접수장 신청서 나오죠? 동그라미 신청서. 그다음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는 나오죠? 신청서. 그다음에 신청서 기타 이렇게 신청서하고 신청 정보 나오면 그게 5년이야. 근데 거기 자, 영구 보존이나 10년 보존에 자, 10년 보존에 여기 그 세 번째 이 신청 서류라고 나오죠? 서가 아니라 뭐라고 서류라고 돼 있죠? 서류는 뭐예요? 이 신청 서류는 5년이 아니야. 뭐로 끝나야 돼요? 신청서라고 끝나야 돼. 그 다음에 1년짜리 중에서도 각종 통지부 열람 신청 서류 나오죠? 그 신청서가 아니라 뭐라고? 신청 서류야. 그러니까 항상 뭐로 끝나야 돼요? 신청서 접수장. 신청서 뭐예요? 신청서 기타 부속서 신청 서류라고 끝나면 안 돼. 뭐라 끝내야 된다고? 신청서로만 끝나는 게 5년이다 안죠. 자, 저 한번 보세요. 저 보세요. 저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신청 정보 아니면 뭐라고? 신청서야. 신청서 그게 몇 년이라고? 그것만 5년이야. 이해죠? 그것만.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것만. 네,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봐드렸죠. 그 다음에 등기부 등의 관리. 그래서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소에서 보관하면서 원래 원칙으로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전쟁이냐나 천재지변 나죠? 그래. 전쟁이나 천재지변 나면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데 반출할 이 천재지변 이외에는 반출할 수 없는 게 등기부야. 넘겨보세요. 84. 아, 이거 한번 확인해야 되겠구나. 자, 일단 거기 83페이지 등기부 등의 이동금지. 그래서 원칙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그랬을 때 그 등기부의 거기 부속 말하는 부속서류는 그 영구보전하는 넓은 의미의 등기부야. 그러니까 매매 목록이라든가 신탁업이라든가 공동담보 목록이 그 등기부의 부속서류예요. 등기부와 부속서류. 천재지변인은 밖으로 못 나가. 근데 그 밑에 예외에 그래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부속서류는 촉탁서나 통지서, 허가서, 참여조서 나오죠? 취하서라든가 확인조서 왜 등기필 정보가 분실해서 얼마 주고 자 뭐예요? 7만 원 있죠? 그래요. 원래 아니 어디 가서 그 어느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30년 일했다는데 그 법무사 있죠? 법무사 협회에서 그 작년 10월 달에 공고가 나서 얼마 거더라고 이제는 확인조서 7만 원씩 받으라고 공고가 전국적으로 왔답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공고사항이고 뭐예요? 싼 동네는 아직도 5만 원 받는 데도 있고 비싸게 받는 데는 뭐예요? 얼마 받는 데도 있고 15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자 그게 확인조서 그런 걸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자 미성년자고 법률행위 할 때는 법정대리 동의서가 있죠? 그런 동의서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예요. 이거는 다 밖으로 반응해요. 뭐 불이 났어도 천재지면 법원의 뭐예요? 압수영장 법원의 명령 있죠? 넘겨보세요. 그래서 84페이지에 거기 등기부 등의 이동금지. 그래서 이동금지. 그래서 뭐예요? 자 거기 등기부와 부속서류는 천재지변 빼놓고는 밖으로 못 나가죠. 근데 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다 동그라미 쳐 있죠. 다 밖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반출이 가능하다. 그런 게 가끔가다 어쩌다 한 번씩 이 답으로는 안 나오지만 등기부에 써 있으면 다음 중 뭐예요? 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거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하잖죠. 그 다음에 등기부 등의 공개에 나오는데 이 등기부 등의 공개는 마지막 18회 때 시험문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였냐면 거기 등기부 기타 부속서류 열람 나오죠? 그게 이제 제일 시험문제 자주 등장하는 건데 자 이렇게 뭐예요? 이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나오죠? 수수료 납부하고 뭐예요?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등기사항 뭐라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뭐 할 수 있고 증명서에 대해서 뭐예요? 기업할 수 있고 그죠? 이 기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하나다니 게 이거 열람할 수 있다 아니게요 그죠? 그러면 이 등기사항 증명서는 뭐예요? 누구든지 뭐라고 이거 누구든지 뭐예요? 누구든지 뭐 할 수도 있고 예, 기업할 수 있는데 이 뭐예요? 자, 이 등기사항 증명서에 대해서 그 열람이죠 열람 이 열람은 뭐예요? 이거 한마디로 뭐냐면 이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를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절대 이 지금 뭐예요? 자, 신청서. 신청서 뭐예요? 신청서. 기타. 이 부속서류하고. 자, 그 다음에 등기부 얘기입니다. 등기부. 그러면 이 등기부는 뭐가 안 돼요? 일단 이 등기부는 뭐예요?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다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열람하시죠? 근데 뭐예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자, 누구만이, 이해, 예, 관계인만이 뭐 할 수 있다. 이 이해 관계인만이 뭐예요? 열람이 가능하지. 아무나 보는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기부, 중간에 등기부 기타 부속서류 있죠? 그 줄이나, 초론차 줄이나, 뭐라고? 누구든지 수수료는 납부하고 등기부는 열람이 가능하나, 기타 부속서류는 뭐가? 이해, 관계만이 가능하다 써있죠? 그건 한번 줄쳐놓자. 그 다음에 참고로 위에 이 등기상 증명서 교부, 그래서 누군지 수수료 납부하고 현금 납부하고 등기상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뭐는 안 된다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상 증명서 교부는 안 돼. 그 다음에 거기 청구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세 가지예요. 뭐예요? 등기소 직접 가든가, 아니 뭐예요? 아니면 무임갈굽지를 하든가,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통해서 하든가, 이렇게 써있죠? 딱 방법 세 가지 있다. 그래, 여러분. 그러면 그 무임발급기 있죠? 무임발급기. 그러면 이 등기부등본띠는 무임발급기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등기소만 있어요? 딴 데도 있어요? 등기소 아닌 데도 있을 것 같아요? 딴 데도 있어요? 보셨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등기부 어때요? 주민센터 가면 그 주민등본이라 뜨지. 그 등기부 등본은 그 무인 발급기가 등기소에만 있어. 나 그래서 내가 그러면 뭐로 그걸 설치해놨는지. 아니, 아무 데나 가서 떼볼 수 있게 해야지, 그거를. 지하철 같은 데도 없어.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저기만 해, 뭐예요. 그 주민등록 등본 있죠? 대장이나 이런 걸 떼지. 등기부는 거 못 떼요, 지금. 아,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또 그렇게. 자, 그래서, 근데 그 또 주민등록 등본은 또 애들 못 시켜. 뭘 해야 돼? 지문인식 해야 돼, 지문인식. 그래서 애들 가면 또 아이들 안 돼,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등기소에다 설치해 놨냐면, 그 일이 바쁘잖아. 그 사람들도 하는 일이 바쁘니까, 자기한테 오면 200원 더 받으니까, 나한테 오지 말고, 벽쪽에 붙어 있는 어디 가서 뛰라는 얘기니까, 무인 발급기 가서 뛰어라.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런 취지니까. 방법 세 가지입니다. 응?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소 공부하는데, 그 있다고 딴 데 가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딴 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에? 누구네 엄마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주민센터 가면 뛸 수 있다고 막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게 부메랑이 돼서 그 공시법 누가 가르치냐 물어보면 그냥 김씨라고만 얘기하세요.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 김씨라고만 얘기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방법은 세 가지다. 그 다음에, 거기 신탁원부 공동담보공동 도면 매매명령 있죠? 자, 그 사항 증명도 함께 신청한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 있는 동그라미 있는.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 이름 뭐예요? 포함해서 동그라미, 포함해서. 우리는 시험 문제 자주, 이건 잘 안 나오는데,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그것도 잊어버리면 한 번씩 이렇게 그 지문에서 있지만, 이 법원직 쪽의 문제는 잘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등기부가,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는 요즘 이제, 가로쓰기 하고 있으니까. 가로쓰기 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맨 처음에 이게 순위번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사항 증명서 떼어보면 이게 1번이라 놓고 가로 읽고 전 2번이라 되어 있어요. 이 원본이 2번이다.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순위번호라면 등기 목적이에요. 이전 등기예요. 원래 1번이면 보존 등기 해야 되는데 이미 소유권은 넘어갔으니까 국가가 뭐예요? 종이 좀 아끼려고. 자, 말소사항 포함해서 떼어달라고 안 하면 그냥 유효사항만 떼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적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접수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 원인이고,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에요. 권리자 및 기타 뭐예요? 사항란이다. 아니죠. 그러면 원래 소유권자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쓰죠? 여기다 원래 이제 실거래금액 5억이면 5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등기부를 보게 되면 매매 목록이라고 써 있어요. 매매 목록. 자, 매매 목록 1, 자, 2, 자, 2006 있죠? 다시 1015라고 이렇게 여기 처리져 있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이 매매 목록에 실거래 금액이 써 있어요. 나중에 공인중개사 됐을 때 손님이 이 등기사항 증명서 가져와서 공인중개사 사장님, 왜 이 등기부는 실거래 금액이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실거래 금액이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거나 자,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매매 목록을 내는데
이 매매 목록에 실거래 금액이 써 있으니까 이 등기사항의 증명서 띌 때 매매 목록도 함께 띄워달라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 등기사항 증명서에 포함해서 띄워주겠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라면 내면 뭐예요? 있느니 뭐예요? 없느니라고 고치고 포함이 아니라 뭐예요? 별도로 이렇게 하면 틀린 다는 게 항상 있느냐 있는 딱 글자 한 글자만 고친다니까. 그 절대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뭐예요? 그 깊이 있게 뭐예요? 내용을 뭐예요?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뭐예요? 있는 그대로 수행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만 한 글자 고치니까 눈여겨보라는 게요. 있는 경우에만 이깁니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또는 열람에 관해서 자 1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구분 건물에 관해서만 한 개 기록을 본다. 그래서 원래 뭐예요? 원래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건물이 있으면 이 하나의 건물의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니까 표제부하고 뭐라고 갑부하고 뭐라고 읽고 있죠? 그러면 이것만 뭐예요? 이것만 1등기 기록이니까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겸합니다. 한 등기 기록이니까 이 1등기 기록을 자 이걸 겸해준다는 점. 그럼 이 구분 건물은 뭐예요? 원칙대로 하게 되면 등기 형식상 1동 전체 표제부하고 자기 101호, 1025, 2015, 2025 있죠? 이게 다 뭐니까 이 전부가 뭐예요? 전부가 1등기 기록이니까 자, 이 법에 따르면 이 전부를 다 띄워줘야 되겠죠? 근데 국민이 불편하더라는 게 왜? 아, 101호에 사람은 101호만 띄면 되지. 왜 이걸 다 띄워야 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칙에 예외에 또 예외를 둬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할 때는 이게 이제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 해당 구분 건물만 띄워주겠다. 그래서 가만히 이거 읽어보면 그 내용을 뭐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뭐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글자를 잘 보라는 게 뭐라고? 구분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또는 뭐에 대해서는 열람에 관해서는 1동 건물 표제부하고 해당 동그라미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 해당되는 거 하나씩 띄워주겠다. 해당되는 거. 그것만 이해해주자. 그 다음에 거기 맨 아래 교부열람 수수료는 뭐예요? 현금. 자, 현금인데 하여튼 자 지금 별표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은 뭐 하자는 게니까 참고로만 보는 거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한번 들어두는 거야. 안 든 거하고 듣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자 여러분들은 별표하라는 것만 공부합니다. 별표라는 거 절대 별표하지 않는 거는 듣기만 해. 무슨 말인가 이해만 하고 줄만 치라면 줄만 치고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85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 우리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법원직이라든가 있죠. 법무사 문제는 나왔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이 지금 현재 띄는 게 몇 가지가 있다는 게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자 위에 두 가지는 전부죠. 밑에 세 가지는 뭐라고? 일부예요. 밑에 세 가지는 일부. 그러면 그 전부는 등본이라는 얘기고 일부는 뭐예요? 초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뭐예요? 주민등록 등본이 있고 주민등록 뭐가 있어요? 이거 초본 있죠. 그 초본은 개인 거야. 그 만약에 자네가 이제 결혼하려고 남자 새기잖아. 그 남자애가 막 자기가 막 썰 풀고 있어. 자기가 무슨 특공대 나왔더니 막 그러지. 그 걔 주민등록 번호 알아갖고 걔 그 주민등록 초본 띄워봐. 걔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로 이사 다니고 군대는 뭐예요? 그 저 무슨 공익요원 나왔더니 뭐 다 써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남자의 일생이 써 있는 게 그 초본이야. 초본이니까. 자 그래서 이 등기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초본은 거기 보게 되면 지분 취득이라 나오죠. 맨 끝에. 그 이 사람이 지분을 매매로 받았는지 상속받았는지 그런 게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초본이에요. 그래서 전부 증명서만 몇 개 있고 두 개. 일부 증명서가 몇 개 있고 세 개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맨 뒤에 뭐냐면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나오죠? 말소의 반대말이 무효니까 말소의 반대말이 유효니까 왜? 무효니까 말소했으니까 거기 뭐예요? 유효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소사항 포함해서 다 떼달라고 하지 않으면 국가는 종이 아끼려고 뭘 떼어줘 지금 현재 유효사항만 떼어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현재 유효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전 등기 됐으니까 이제 이만큼 보존 등기 이만큼 안 썼잖아. 그만큼 종이를 국가가 아끼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거기 그 특정인 지분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뭐예요? 아래 현재 소유하고 지분 취득 이력 있죠? 그러면 자 다섯 글자 아니면 여섯 글자니까 만약에 문제 나오면 여섯 글자가 넘어가면 삐져나오는 게 답이야. 뭐가 답이라고? 삐져나오면 답이야. 길게 쓰면 답이라고. 여섯 글자까지 끝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지분 취득 이력을 앞에다가 뭐라고 무슨 공유 지분, 합의 지분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의 지분 취득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앞자 따서 마련이와 현지는 뭐라고 특정이다. 마련이 할 때 현자는 현재 말자니까 말소의 반대가 이제 유효니까 유효 현황이고 현지가 특정이다. 현재 할 때 현자는 뭐라고 현재 소유 현황이니까 그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